602쪽 이제 보시죠. 다날 소축은 유특이 상하응지할세 알소축이람 언성빼지으야라 이음거사고 오초상비하니 유특위야옴 상하오양이 개응지하니 위소축야람 이 이름이 축오양하니 능케이 불릉호라 시빅소축야람 단에 성괴지의 가왈자자는 개충괴명이니 문세당연이람 단명괴엔 유혁의 유왈자허니 역분세연야람 이 괴체로서 괴명의라 유특위는 지유커사람 상하는 비우양이람 거니 손하며 강중이 지행하야 내형하니람 이 괴제 언냐라 내 거니 외손하니 거니 능손야옴 이오거중하니 강중야오 양성상진하고 하포건체하니 지제여행야람 강거중은 위강이 득중이요 오위중강이란 언축양즉 이유손하고 언능형즉 유강중하며 이성괴지의 언하면 즉 위음축양이요 이 괴제 언하면 즉 양위의 강중이니 제여시고로 축수수이 능형야람 이 괴덕괴체이 언양유가형야람 미론 푸르는 상망야우호 자석유는 시비행야람 축도 불릉성대는 여미루니 불성우람 음양교이화즉 상고이성우원은 이기불화야 양성원이성구로 불성우하니 개자음방지기선청구로 불화이 불릉성우님 기공식비행야람 소축지에 불릉성대는 유서교지우니 불릉성우
주야람. 상황은 언축지미극하야 기기유상진야람. 상알풍행천상이 소축이니 근자이하야 의문덕허너니라. 건지강건이 위손소축하니 북한건지성은 유유순이라야 이능축지지니 수카이축지지남 연이나 피는 구책이 강건야오 단유순이 요계지람 고로위 소축야람 금자관 소축지의하야 이 의미 기문덕허너니 죽은지님 미온축지의람 군자소온축제대즉토덕경윤지업이요 소즉문장제예님 분자간소축지상하야 이의미기문덕이니 문덕은 방지도의하면 미소야람 풍은요기무질하니 능축이에 구고로 위소축지상이란 의문덕은 언미능후적이 원시야람 단활 소축은 유득이 상하 응지할세 말 소축이라. 이 소축계는 유가 득이를 했어요. 여기 유라는 건 부드러운 유자인데 전부 다 양효인데 부드러운 사효 혼자만이 그 사효가 득미를 했단 말이죠. 음의 위치에 음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하 응지해야죠. 위에 있는 남자도, 아래에 있는 남자도, 위에 있는 양도, 아래에 있는 양도 전부 다그 육사에 호응이 된다. 서로 응해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왈 소축이라. 이 그치게 하고 모아들게 하는데 여자가 그치게 하고 모아들게 하고 음이 그치게 하고 모아들기 때문에 축은 축인데 작을 소자 소축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언 성궤지 의야라. 이것이 바로 궤가 만들어진 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음 거사하고 음으로서 사의 위치에 거하고 우, 처, 상이 아니 또 아랫자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윗자리에 처하고 있으니 유득이야. 부드러운 양음이 그 지위를 얻은 것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로 말하면 교감 선생님의 위치에 여자 교감이 딱 포진을 하고 있는 거고 학생도 전부 다 남학생만 순수 남학교 교사도 전부 다 남자 교사 그런 상황에 여자 교감이 딱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하 오양이 개 응지하니 위아래 다섯 양이 다그
그 육사효와 응하게 되니 위 소축이 하라. 거기서 그치게 됩니다가 되더라 이거죠. 이 이름이 즉 오양하니 하나의 의무로서 다섯 양들을 다 그치게 하고 모아들게 하니 능케이 불룽고라. 그 사람들을 다 묶어놓기는 하지만 견고하게 묶어놓지는 못하더라 이거죠. 시이 위 소축이 하라. 이렇기 때문에 축은 축인데 소축이 되더라 이거죠. 단에 이 단전에는 해 성궤지 의이 가 왈자자는. 근데 응지할세 왈 소축이라 했잖아요. 그 가로 왈자를 왜 넣냐는 거예요. 저 앞에서 주역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잔주에 나와 있었는데 주역에 있는 글자 한자 한자도 꼼꼼하게 보라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여기 가로 왈자가 왜 난다 왜 나가냐 그죠. 그것은 개 중궤명이니 다 중궤명. 중궤가 뭐죠? 궤가 중첩 띠는 거예요. 중궤의 명칭. 즉 이게 상하응지만이 아니라 상하응지니까 상은 아까 말한 대로 풍 손궤가 되고 아 하는 건궤가 되는데 그 상하궤가 서로 응하고 있다 해서 말 일자를 넣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깊이 따질 것 없이 문세당연이라 해요. 글을 쓰다 보니까 그게 썼다는 거예요. 별 의미는 없어요. 그 단명계엔 유혁의 유왈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이제 중궤라고 했는데 여긴 단궤에도 있다. 궤 하나에만 해도 이렇게 왈자를 든 예가 있는데 저 뒤에 가면 태화혁이라고 하는 혁궤에 가면 또 왈자를 쓴 자리가 있는데 거기도 글의 문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본을 보세요. 이 괴체로 석괴명이라. 괴체로서 괴의 명칭을 명칭과 의의를 풀어낸 거죠. 유득이는 그러니까 유득이라는 이 세 글자는 지육거사라. 그 육은 음이니까 음이 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득이라고 했다 이거죠. 상하는 위 오양이라. 금방 보이시죠? 상하라는 것은 다섯 양이를 말한다. 건이손하며 건이손이라는 건 뭔가요? 하늘건자 건깨의 뭘 말하죠? 재질을 말하지요. 재질. 건, 건장하다. 건하면서도 손순하며 강중이 지행하야. 강중이라는 것은 강은 양효고 양효가 여기 구이효하고 구호효가 양효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를 차지했지요. 강중, 강중하면서 지행해서 뜻이 이제 행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임금도 강한 임금에다가 또 신하도 총리도 강한 총리에다가 서로 호응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뜻은 행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행해서 형통함이 되게 되더라 이거죠. 물론 배 전체로 볼 때는 육사효를 귀엽게 봐주긴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실무자는 누가 갖고 있어요? 구호효하고 구이효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양효로서 중도를 차지하고 있고 서로 호응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맘만 먹으면 일은 다 추진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함이 나오는 거죠. 이 괴제였나라 괴의 재질로서 말한 것이다. 내건이 미소나니 내괴는 하늘건자 건괴인데 건괴의 재질은 건장할 건자지요. 내 건이 외손하니 밖으로 손순하니 건이는 손야오. 건장하면서도 손순할 수 있어. 사람이 겸손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호 거중하니 이효와 우효가 중도에 거하고 있으니 강중야오. 강이라는 것은 양효를 말한다는 게 금방 보이죠?
양성 상진하고 그런데 그본 성품으로 들어가 보면 양의 성질은 위로 자꾸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하, 복, 건체, 아니. 그런다 그렇긴 하지만 아래로 건체로 회복이 되니 지체어 행렬아 그 뜻은 행하는 데 있다라 이거죠. 어디 나가려고 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물론 본체로 돌아가긴 하지만 뜻은 항상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강거중은 강이 중도에 거했다라는 말은 위 강이 득중 강하면서도 중도를 얻었다는 것이고 오위 중강이라 그래서 또 중강 중도이면서 강함이 된다는 말도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득중하고 득강이니까 득중을 한 강한 기질을 가진 거죠. 언축양즉 말하되 저 양을 축 딱그치게 하고 모아들게 하는 것은 이 유순하고 부드럽고 겸손함으로써 할수 있고 언 능형즉 능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유강중하며 그 강한 양이 중도로 딱 자리를 차지하고 중도를 행하는 대로 말미암았으며 이 성깨지 의언하면 괴가 만들어진 의리로서 말할 것 같으면 즉 위음축양이요 음이 양을 축 그치게 함이 되고 이 괴제언하면 괴의 재질로서 말하면 양위강중이니 양이 강함으로써 중도를 얻은 꼴이 되니 제 여시고로 그 체질이 이와 같기 때문에 축 수소이 능형야라 그 모아지고 그치게 한 것은 비록 작기는 하지만 형통할 수 있는 이치가 있더라는 거죠. 이 궤덕 궤체의 언 양유가형야라 궤덕과 괴체로서 말하되 양효는 여기 있는 양효들은 오히려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효가 중심이긴 하지만 여기는 양효가 둘이 짝짝꿍이 잘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진제서씨왈초를 잠깐 보세요. 첫 번째 수예요. 건이수는 이 이덕언이요. 그죠? 이두 덕으로서 말한 거예요. 내께와 외께의 덕으로서 말한 것이고. 강중은 이 이오언이라. 이효와 오효로서 말한 것이고. 지행이라는 것은 양지지 가히 행야라. 여기 뜻이 행할 것이다라는 말은 그 양의 뜻이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다. 그러니 이게 바로 형통할 형자를 푸는 의미가 되다라는 거죠. 605쪽을 보세요. 미룬 불운은 상왕야오. 빽빽하게 구름이 몰려오는데도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음양이 서로 딱 배합이 맞아야만 비가 된다 했는데 이 양의 속성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구름이 빽빽하게 모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은 그 밑에 있는 건대의 그 재질은 여전히 가려고 한단 말이지. 이게 서로 머물러서 서로 받아주고 짝짝꿍이 돼야 이게 비가 오는데 안 된다 이걸 인사로 말하면 여자가 남자를 꼬시고 꼬셔서 잘 집에 오긴 했지만, 제발 오늘 저녁에 같이 자고 갑시다 라고 하는데 남자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렇게 모아놓긴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룬 부르는 상황의 경지예요. 자, 석유는 내가 서쪽 교회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시미행이야. 내가 뭔가를 시행하고자 하지만
아직 행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축도 불릉성대는 도를 축적한 것이 불릉성대. 큰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은, 못하는 것은 마치 미륵이 불성우라. 구름은 빽빽하게 모여 있으되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피를 뿌리지 못하는 것이다. 음양 교의 화면, 음과 양이 사귀어서 조화가 맺어지면, 서로가 잘 어우러지면, 즉 상고의 성월, 서로 굳어져서 피를 만들 수 있거늘. 이기 불화야 두 음양의 기운이 화하지 못해서 양 상황이 상고로, 양이 여전히 가려고 해. 가는 것을 숭상해서 우유로 자꾸 치솟기 때문에 불성화니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니 개차아 음방지기 선창거라. 그것은 나의, 여기 나는 육사이네, 그죠? 나의 음방의 기운이 선창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사효가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불화이 불릉성운이 화가 되지 못하면서, 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서 피를 만들지 못하니 기궁시비행야라. 그 공적과 시행하는 바가 아직 행해지지 못한 상황이다. 소축지 불릉성대는 소축괴가 큰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유 석유지운이 저 서쪽 교회에 있는 구름이 불릉성우야라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과 같더라 이거죠. 상황이라고 할때 상황은 주자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언축지 미극하야. 이딱 그치게 하고 모여들게 하기를 극도로 까지 하지 못했어. 못해서 기기유 상진하는 그 기운이 아직까지는 자꾸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해야죠. 이게 비가 올 때도 구름이 이제 사실은 천기하강하고 지기상승에 서로 만나가지고 이게 딱 정체가 돼서 이게 이제 사실은 전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건데 계속 이 이제 하늘 기운이 원래 위에 있어야 되는데 뒤집어졌으니까 이 기운이 자꾸 위로 올라가려니까 구름이 모여있긴 해지만 자꾸 이동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상황, 이제 소축계의 상을 가서 가만히 보자고요. 상은 뭔가요? 풍행천상이에요. 바람이 하늘 위로 가는 것, 하늘 위에서 가는 것이 소축이에요. 하늘 위에서 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 기운이 자꾸 위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예요, 구름이. 구름이 이동할 때는 아이고 저게 여기서 내려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구름이 가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소축이다 이거죠. 그러니 그럴 때는 그 소축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용하냐면 군자가 이하야 이용해서 의 문덕 하나니라. 문덕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이거죠. 자신의 수양을 더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거죠. 오늘 여기 한선생님 자제분이 문덕이고 우리 집 아들 녀석이 성우인데 성우 문덕이 다 나오고 건지 강건이 위손 소축하니 원래 건의 성정과 건의 속성은 강하면서도 건장한데 위손 소축하니 손괴 손순함으로 그 축하는 바가 된단 말이지. 그치게 되는 바가 되니 부 강건지성 무릇 강하고 건장한 속성은 유순이라야 미는 축지지니 그 강한 것과 강한 것끼리는 절대로 부딪혀서 이게 싸움만 일어나지 그걸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순 부드럽고 순종심이 있는 순순히 따름이 있어야만 능히 축지지니
CG 할수 있어요. 그치고 쌓을 수, 모을 수 있게 된단 말이지. 수가이 축지지나 비록 축지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이나 비는 고제기 강건냐. 능히 그 강건한 것을 굳게 제어할 수는 없어요. 이걸 조금 더 야하게 풀이하면 이렇지요. 아리따운 부인이 떠들기 좋아하는 남편을 집으로 불러들일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같이 묵었다 갈 수는 있지만, 굳게 집안만 지킬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놔두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단, 유순 이 유계지이다. 다만, 유순함으로써, 잠시 붙들어 놓을 뿐이에요. 고로, 위 소축이다. 그래서 소축이라고 괴가 만들어진 거래. 군자 간 소축지 의하여 군자가 소축의 의리를 관찰해서 이 의미 기 문덕하나니. 그 소축하는 걸 잘 이렇게 작은 것들이 쌓여서 쌓여서 이렇게 된 그 이치를 보고서 그 문덕, 그 문덕을 아름답게 하나니. 축은 취란 말이지. 축이라는 건 모은다는 것이니, 위 온축지이다. 온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축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덕을, 아름다움을 자꾸 쌓아나가는 것이 온축이에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지. 군자소 온축제, 군자가 온축한 것이, 온축하는 바가 크다면 도덕 경륜의 업을 쌓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리더하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원칙, 대경대법을 기르는 거고. 소직, 자금은 어떻게 해요? 문장제, 글을 쌓아나가고, 그죠? 글도 그냥 안 되잖아요. 글도 자꾸 써야 되고, 글씨도 써야 되고, 그리고 재주, 예능, 이런 것들을 길러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소축, 대축이라는 말도 있지만, 소성, 대성이라는 말도 쓸 수 있잖아요? 소성은 작은 분야를 성공시키는 것. 대성은 크게 성공시키는 건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소축은 소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대축은 대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도덕 경륜의 업을 전 세상에, 온 세상에 퍼뜨리고 그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분자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실제로? 그것은 대축의 경지고, 소축이라 하면 문장이라든지 글씨라든지 또 재주, 여러 가지 재능, 그 다음에 예능, 이런 것들을 온축하는 거예요. 그러니 군자 관 소축지 상하야 군자가 소축의 상을 보아서 이 의미 기 문덕이니 그 문덕을 아름답고 아름답게 꾸며야 하니 문덕은 방지 도의하면 미소야라. 여기 문덕이라는 그것은 방자가 비교할 방자예요. 도의와 비교해 볼때 작은 것이 되잖아요. 지금 말하면 문학만 잘한다. 그죠? 글쓰기만 잘한다. 피아노만 잘 친다.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천하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 비하면 작은 거지요. 한 분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작을 숫자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풍은 유기 무지라니 바람이라는 건 뭐냐? 주장을 이렇게 보는 거죠. 기운은 분명히 있는데 바탕이 없는 거잖아요.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우리 바람 잡는다고는 하지만 바람을 뭘로 잡아요? 그러니 능축이 불능극으로 잠시 바람을 이렇게 모아낼 수는 있지만 오랫동안 그 바람을 모아낼 수는 없잖아요. 고로 위 소축지상이다. 그래서 소축의 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주자요 해석이 분명하지요? 쉽게 오지요? 의 문덕이라는 말은
언 미능 후적이 원시하라. 말하되 능히 두텁게 쌓아서 멀리까지 시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분명히 쌓여진 게 많아지고 커지면 분명히 베푸는 것도 커질 텐데 소축이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못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죠.